매끈한 몸매의 흰색 큰 돌고래. 제1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최고 인기 동물입니다. 하지만 벨루가는 세계 자연보존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 근접종으로 야생 개체수 보존이 시급한 국제적 보호종입니다. 두세 살짜리 그 야생 벨루가들을 특히 암컷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면 그 자체도 동물 복제에 위해를 가하지만 사실 그만큼 야생에서 살고 있는 벨루가의 숫자를 점점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롯데월드가 전시 중인 벨루가는 총 3마리. 모두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야생 포획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이 머물 임시 수조가 마련되지 않아 1년 반 동안 지름 10m가량의 작은 수조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수족관도 깊이 7m밖에 되지 않아 몸길이 3m의 벨루가는 수직으로 오르락내리락 단조로운 움직임만 반복합니다. 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의 무분별한 허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뭐 절 뭐 안 되는 규정은 없어요. 흰돌고래는 여기 기존에 사육시설 기준에 안 들어가 있었죠.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년. 동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전시 공연 목적의 고래 수입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멸종이라든가 보호동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규제된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어쪽에서는 뭐 잡고 어쪽에서는 뭐 잡지 않고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엇박자 되는 상황이죠. 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롯데월드 측과 멸종 위기 근접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물단체. 양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고래 수입과 관련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